이현숙 작가가 남성미술관에서 지금 초대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 이현숙 작가의 작품 세계에 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작업을 할 때 그 제 화도 부모 미생물적 소식이라고 뭐냐면은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너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있었고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진문명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을 말한다고 생각해 그 화두가 부모 미생물전 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모든 우주에 포함된 따로 나가 아닌 이 생성된 결과물로서의 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우주고 우주 안에 있는 저도 우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화두로 삼아서 종교와 그 다음에 과학 철학에서 그 답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과학에서 요즘은 그 답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에서 답을 찾은 것을 그러면서 다시 명상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보이는 그 느꼈던 터득한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작업으로 형상화 시켰습니다. 이 작가가 그 이 나름대로 자기의 우주나 이런 세계를 표현하려면 재료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재료를 쓰고 있나요? 이거는 투명 레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에 페인팅을 한 다음에 투명 레진을 갖다 바른 후 크리스탈을 갖다가